샬롬, 지난주 말씀 때 인용했던 글한 구절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끊임없는 회개와 배움의 연속입니다. 글렌 스타센의 A Thicker Jesus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인데요. 그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 그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한 노력이겠죠. 또 회개란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의 원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절대 내 마음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하지 않는 것,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잘못된 길이라면 계속 바꿔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관심에만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늘 기억하고 따르려 하는 사람들, 또늘 배우려고 하는 이들, 우리 에반스턴 참사랑교회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는데요.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혼조 카에데인데요. 친구의 권유로 VRMMORPG, 가상현실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주인공은 이런 게임에 대해 전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접속을 하려니까 닉네임을 쓰라고 그래서 메이플이라는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고 게임에 접속합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처음부터 그냥 방어력만 높이기로 시작을 합니다. 퀘스트를 할 때마다 이제 리워드를 받으면 다 방어력을 업하는 데 하고, 또 숨겨진 퀘스트를 발견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그 보상으로 또 방어력을 업하게 되죠. 왜 이렇게 방어력에만 올인할까? 제목처럼 아픈 건 싫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처음 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생각했던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카에데의 메이플은 절대 방어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스킬까지 얻게 되어서 어지간해서는 데미지를 받지 않는 최강의 캐릭터가 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집에 있는 하윤이나 유리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메이플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복잡한 어른들의 마음에 비해서 아이들의 마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런 단순함을 때로는 어리숙함이나 미성숙함으로 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직 성장이 필요한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어린아이의 단순함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가장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마 이런 단순함은 아직 경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김기성 목사님의 말을 빌린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배움을 향해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는 게 많아서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고 지금 아는 것만 고집하려는 어른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이 어린이들에게 한수 배우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순간,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정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실 것을 말이죠. 그리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순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아직 경험한 적 없는 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의 상상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이죠.
이 예언자의 상상력은 마치 어린아이의 상상력, 그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다. 이것은 위험한 것,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은 해도 되는 것, 이렇게 하면 다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러한 지시 없이도 그저 안전하게 호기심 가는 대로 행동해도 되는 그런 세상. 어떤 어려운 일에도 어린아이조차 길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 물론 누군가를 해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미 그것을 경험한 어른들이겠지만, 아이들이 마음 가는 대로 고민하지 않고 알아가려는 순수함이 방해되지 않는 삶을 꿈꾼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따라가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교회 신학자인 비긴 그로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화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을 아이들의 도덕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 윤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동화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그로이안은 한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 어떤 규칙이나 도덕적 규범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훈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훈습이란 향기가 옷에 스며들듯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또 나의 습관으로, 나의 행위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경험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양이 작기 때문에 그 경험을 상상으로 미리 체험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 상상력은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메타포로 만들고, 그 메타포들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정하고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라고 그로이안은 설명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도덕적 상상력은 좀더 정교해지고 구체적이 되지만 아직 어린아이는 좀더 자유롭고 넓은 형태의 상상력으로 미리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덕적 상상력은 현실로 적용하기 이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은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그 상상력이 너무 자유롭고 유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 또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직은 어리고 의존적인 아이들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들에 의지하면서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상상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유치함 속에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려는, 또 찾아갈 수 있는 상상의 실마리를 가지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았던 것이 이유였을까요? 정신이 너무 없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세상은 참 넓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니 세상이 참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충대충, 대충, 건성건성. 그런데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 투성이이기 때문에 처음 알고 경험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집중합니다. 또 모를수록 상상하며 꿈을 꾸며 아는 일에 소중하게 여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 판단,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
아직 모르는 것, 경험해야 할 것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지. 여전히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남아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워드 덜만은 어린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계산적이고 판단하기 급급한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상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른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 태도, 모습이 어린아이에게는 하나의 교재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워드 덜만의 Our Children Are Not Things 라고 하는 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사실 어른의 세계는 아이들의 세계와도 아주 다릅니다.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시도를 해보고 실수도 하면서 발견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 축적된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그런 눈으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경험한 삶을 아직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린아이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 어린아이는 그 모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친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려 한다면 그 아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 어떤 혐오와 증오로도 절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어린아이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력은 거의 늘 정확합니다.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는지 아니면 어른들이 정교하게 만든 개념을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저희를 파악하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이끌어냅니다. 만약 어른들의 행동이나 말이 진실되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어린아이를 귀찮은 것, 성가신 것, 그냥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들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아이들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태도, 모습,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됩니다. 또 상상력을 통해서 말이죠. 조금 서글프겠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상상력의 세계, 꿈의 세계를 점차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어른이 된 우리의 관점일 뿐이겠죠. 어린아이는 여전히 모르는 것들에 대한 꿈과 기대, 상상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이유,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롭게 상상하되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흔히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유치하다라고 말합니다. 유치하다란 말의 유와 치는 모두 어리다는 뜻인데요. 유는 실을 꼬는 정도의 힘밖에 없는 사람이 힘이 필요한 곡괭이를 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치는 어린 별을 뜻합니다. 다 모두 어리다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나이값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치함이 바로 천국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른의 눈에는 아이들의 상상이 유치해 보이지만 아이들은 그 유치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치함은 어리숙함, 또 미성숙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유치함이 위대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경험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한동일 신부의 라틴어 수업 첫 장은 이 유치함에 관한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리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있어 보이려고, 젠체하려고 시작하면 좀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대한 일의 최초 동기는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칭찬받고 싶은, 젠체하고 싶은 그 유치함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유치함을 발견했다면 끝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린아이처럼 무한한 상상력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유치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내 안에 위대한 유치함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연회에 참석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다가 받는 느낌인데요. 나는 왜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주 유치한 기억이 하나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걸 잘못 알아들은 6살쯤에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주님 말씀 듣고자 오늘도 예배당에 또 찾아왔어요. 원래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자꾸 잘못 들어서 주님 말씀 듣고자 라고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어린이니까 아이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생각한 게겠죠. 그 자체로 그냥 유치한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입으로 노래를 부르던 제가 이제 곧 목사가 되어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그 첫 발을 딛게 될 이 순간 이 노래가 기억나는 것은 그 어린 시절의 상상과 단순함이 앞으로의 목회 여정을 위한 위대한 유치함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정도를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기대하고 상상하며 꿈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예민함과 감찰, 상상력과 꿈을 기억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오늘 마친 기도는 아까 예배 때 같이 했던 공동기도문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많은 것이 내 믿음 생활에 누리돌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부한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주님 사랑의 깊이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물들어버린 눈과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주님의 꿈이